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 시저는 어두움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히틀러는 암살의 위험 때문에 여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조셉 스탈린을 아시죠? 이 사람은 침대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7개의 침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침실마다 마치 금고처럼 단단하게 자물쇠를 잠그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스탈린이 어느 방에서 자는지를 모르게 했답니다. 또 이동할 때는 커튼으로 가려진 5대의 리무진이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마시는 요 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따로 고용할 정도로 그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통치자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이에 있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이 완성될 때까지 원수들은 공격을 하는데 성이 완성될 즈음에 공격이 더 직접적이고 집요하고 교묘합니다. 2절에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리고 네 번이나 느헤미야 자체를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봉하지 않은 편지는 편지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흘리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격인데 이것은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두문불출하는 스마야를 느헤미야가 집으로 찾아갔고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궁지에 빠져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찾아갈 만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와를 통해서 아담은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의 죄악으로 영적인 늪에 빠져버립니다.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에스겔 9장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보십시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돌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여러분,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늙은 자들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고요.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지도자들. 성전의 지도자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바로 이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중심부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중직자이십니까? 목회자이십니까? 우리 조심합시다. 가까운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봅시다. 두려움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피신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절하죠. 성전 외소에 들어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13절에 나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범죄하게 하고 비방하려 함이었다. 즉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외소에 느헤미야가 다급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해서 하면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느헤미야가 했다. 느헤미야가 범죄했다. 이렇게 비방을 받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뿌리가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무리를 수를 둬요. 죄를 범하게 돼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 리더십, 명예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버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들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워하여가 심히 두려워하여로 바뀝니다. 사울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머리를 굴려서 급하게 도망친 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한 두려움, 심각한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심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건너간 땅에서 더 큰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다윗. 여러분, 다윗의 영혼 안에는, 아니 저와 여러분 속에도 불만 붙이면 언제나 타오를 수 있는 두려움의 심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 지나가면 더 큰 문제가 이 두려움을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이 지나가면 더 강력한 사람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건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금 본 사무엘상 21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편이 시편 34편인데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편을 가장 잘 묵상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정준 박사님께서, 오래된 책이죠, 이 시편에 대한 글에, 그분의 책에 요 시편 34편에 대한 글, 요 묵상의 제목을 어떻게 다셨느냐 하면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말이죠. 미래, 죽음, 실패, 전쟁, 가난, 이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단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불확실한 미래와 변화에 대한 불안함인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정직하게 살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주셔서 사람, 일, 건강, 가난,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